심플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던 스마트폰 있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사용한다고 알려져서 오바마폰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바로 블랙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블랙베리 측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오는 8월 제조사와의 파트너십 계약이 종료돼서 더 이상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다른 제조사랑 협력한다면 새로운 블랙베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출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구글과 애플로 양분되면서 블랙베리 자체 운영체제가 경쟁력 확보에 실패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됐었는데요.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블랙베리로 재기를 꿈꾸기도 했었지만요. 이미 떠나간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명성을 잃고 한국에선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뒤따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엔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았지만 그래도 한때 우리가 열광했던 스마트폰 아닙니까? 추억은 간직하고 일단 작별 인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어, 블랙베리.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당 떨어진다. 자, 그럴 때면 간식 생각이 저절로 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간식 구독 서비스가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요일에 배달되는 녹즙이나 요구르트처럼 사무실에 간식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간식 복지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사 막내들 공감할 거예요. 선배들 입맛에 맞는 간식 고르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막상 사왔는데 안 먹으면 뒤에서 괜히 마상 입는 것도 우리들이고요. 자, 하지만 간식 구독 서비스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이용자들의 취향을 먼저 파악해서 입맛에 맞는 간식들을 골라서 갖다 주는 게 강점입니다. 매장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무려 가격도 저렴하니까 일석이조겠죠. 이런 복지 저도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는데요. 부장님, 저희 사무실에도 좀 도입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간식 구독 서비스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1사F 구독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따끈따끈한 소식을 매일 배송해드립니다. 1사F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